네, 우와! 베이스 미쳤네,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옆에 나와있죠. 또 엄청나게 큰 박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요 정도 사이즈면은 3분의 1 스케일의 스태츄 JND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JND 스튜디오 7번째 작품, 네, 메라 되겠습니다. 아쿠아맨의 메라. 그렇습니다. 박스 자체가 그쵸. 항상 이렇게 일관되게, 네, 요런 이제 관짝 같은 느낌으로 박스를 내주기 때문에 박스가 이렇게 같은 거는 이렇게 좀 뭔가 JND 라인을 다 가시는 분들의 여기는 쌓아두기가 굉장히 편해서 분명히 네, 좋은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색깔 자체는 보시다시피 비치색, 에메랄드 뭐 그런 느낌. 뭐야, 나는 메로구인 하는데 메라는 모르는 뭐 이렇게 하시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뭐 메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쿠아맨의 동료이자 네, 나중에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는 네, 앰버드가 역할을 맡은 메라 되겠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음료수, 그러니까 액체로 된 건 막 다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네, 그런 고유의 캐릭터고요. 아쿠아맨에서도 나왔고 아쿠아맨 이전에 저스티스 리그에서 아마 첫 선을 보였습니다. 네,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머리 색깔이 사실 약간 금발이어서 그냥 이렇게 뭐 캐릭터구나 생각했는데 아쿠아맨 이제 단독 영화에서는 사실 이제 막 머리를 이제 레드 컬러로 바꾸면서 엄청난 매력을 가진 사실 이 뭐 배우에 대한 좀 이슈만 없었다면 사실 더욱더 떡상했을 캐릭터이자 뭐 피규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쿠아맨 영화는 2018년 12월에 개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500만이 될 정도로 DC치고는 꽤나 네, 선방을 한 그런 네, 영화 되겠습니다. 자, 아쿠아맨 메라 이렇게 해서 있고요. DC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JND 스튜디오라고 써 있고요. 요게 이제 1200채 정도 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리뷰했었던 할리퀸은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서 달랐는데 요거는 같은 색상을 하고 있고요. 요렇게 한번 열어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네, 요렇게 인증서 들어가 있고요. 메라는 또 조금 있다가 네, 우와! 베이스 미쳤네, 우와. 나 지금 물 흘린 줄 알았다, 지금 물 흘린 줄 알았어. 이거 보세요. 와, 따 막 물 표현 보소. 뭔가 진짜 나 이렇게 만져보고 싶었던 게 물 진짜 이렇게 고여있는 듯한 느낌 표현들을 너무나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아쿠아맨이라고 써있습니다. 메라라고 안 써있고, 네, 아쿠아맨이라고 해놨네요. 자, 본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아따 막 샵 잘 갔다 왔네. 마찬가지입니다. 왼발 이렇게 딱 꽂아놓고 오른발을 자석에 고정. 와, 이 지금 제가 뒤태부터 봤는데 네, 몸매 자체에 대한 이런 것들 아 진짜 예술입니다. 전체적으로 할리퀸보다 노출이 조금 덜하기는 한데 쫙 붙는 이런 수트를 입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골반 라인들이나 허리 라인들 꺾임 이런 것들 훨씬 더 부각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자세히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뭔가 당당하게 쫙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 여성형 캐릭터에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네, 이렇게 굽 이런 부분들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부츠가 살짝 구부려진 질감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자세히 보니까 예전에 그 우리 욕실 타일 느낌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원래 수트가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녹색 계열이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보실 수가 있고 녹색이죠. 한 톤이 아님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그렇죠? 네. 비치색, 조금 연한색, 진한색 이렇게 한 세네 개의 이제 색깔들이 구성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끼 아니 이끼. 이끼 색깔. 미역? 전체적으로 이런 힙 라인들 표현들도 너무 잘 돼 있고 허리 이렇게 잘 녹여서 예, 꺾이는 이런 부분들 그렇죠. 뭔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입고 있는 수트이기 때문에 실제 의상이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렇죠? 다 조형으로 해결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가락 자체도 오른손 왼손이 다 다르게 내려있고 오른손은 왼손을 살짝 들고 있는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은 당연히 실리콘 소재의 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 올라오는 이런 주름들 표현들도 잘 되어 있고 팔꿈치 주름 표현들도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좀 반짝반짝이기 때문에 조명이 있는 곳에 넣으면은 더 뭔가 블링블링한 느낌이 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가슴 라인들 그죠? 네, 그리고 이런 쇄골들. 아유. 야, 제가 원래 이렇게 역캐를 그렇게 뭐
선호하거나 좋아하지는 않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죠. 이렇게 실리콘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붉은기가 있다고들 뭐 말씀은 하시는데 백인들이 약간 이런 붉은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크게 뭔가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전에도 제가 JND의 크리스찬 베일 얼굴 다른 분들이 빨갛다고 얘기하시는지 긱스님 얘기 듣고 알았어요. 피부 이렇게 올렸을 때의 이런 뭔가 네, 주름지는 살 표현들? 이거는 진짜 실물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징그러울 정도로 네, 이런 텍스처 표현들은 너무 좋습니다. 머릿결도 이렇게 엄청나게 공들여서 스타일링을 했고요. 이렇게 들어줬을 때에 이런 이제 견갑 라인들 네, 이렇게 등에 골이 파여있는 이런 부분들 표현도 그렇고 그죠? 목 뒤에도 진짜 사람 같은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일단은 진짜 숱 많은 거 네, 굉장히 부럽고 이런 이제 막 롤을 말아놓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일일이 수작업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만약에 좀 머리결 좀 잘 정돈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DP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얼굴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녹색 눈인이네요. 네, 서양인의 전형적인 눈을 이 글래스아이로 표현을 잘 해줬고요. 오똑한 콧대 뭐 이런 부분들도 앰버워드의 예쁜 얼굴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굴욕 없는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있고 당연히 또 이렇게 속눈썹 식모 작업들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이런 눈 주름 같은 것들 너무 좋고요. 귀 이렇게 들었을 때 징그러우리만큼 사실적입니다. 이 친구도 치아가 있습니다. 할리퀸보다는 입을 안 벌리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코도 한번 이렇게 만져볼까요? 어우, 너무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광대라인이나 그죠? 이마에 이렇게 헤어 라인들 쫙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항상 각도에 따라서 뭔가 그 느낌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면뿐만 아니라 살짝 아래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봤을 때도 굴욕 없는 헤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오른쪽 왼쪽 굴욕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쁘네요. 앰버워드는 사실 뭐 성격은 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이죠. 네, 얼굴로 따졌을 때는 진짜 너무나 미인이고 그런 이제 팬들을 많이 보유했었던 네, 그런 배우기 때문에 그 얼굴 자체의 표현은 뭐 사실 많이 훌륭하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티아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틀란티스족 어머 뭐야? 이거 침 뭐야? 여기다가 뚫으라고? 이게 맞는 건가? 이거 뭐 침 보이세요? 이거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꽂는 거 아니겠지? 저것처럼 하는 거겠지. 아, 머리카락을 약간 이렇게 고정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요. 설명서 없나? 이렇게 하니까 안 예쁘잖아. 할리퀸보다는 훨씬 단촐합니다. 지금 본체 외에는 티아라 하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오늘을 리뷰를 할 줄 알았는데 저 꽂는 방법이 조금 애매하네요. 아 이게 거꾸로잖아. 이 아쿠아맨 마크가 그치? 보시면 그쵸?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지금 머리카락 사이로 그쵸? 왕관 아래쪽이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아니야 그럼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뭐 촘촘하기도 하다. 머리가 어우 진짜 막 사람 머리 같아. 무서워서 이렇게 깊게 넣지는 못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꽂아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신구가 하나씩 들어가야 그죠? 또 외모가 플러스 1, 플러스 2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뭐 네, 메라만큼은 티아라 없어도 예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JND 스튜디오의 메라를 좀 보여드려봤습니다. 뭐 너무나 훌륭한 뭐 조형이고 사실 이게 뭐 하이퍼 리얼이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사실 이제 200만 원 후반으로 이제 네, 올라가 있으면서 근데 진짜 솔직히 이거 가격 빼고 실제 배우의 뭔가 그런 예, 아쉬운 네, 그런 이슈 외에는 피규어 자체에 대한 퀄리티는 거의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이런 모습들 쌓아두는 그죠? 이렇게 진짜 뮤지엄 컬렉션처럼 딱 해보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하지만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 모으면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제 하이엔드로 가시는 분들, 갈아타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소장품들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가시기는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그죠? 본인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가시느냐, 밑에 애들로 양을 개수를 늘리느냐 이런 것들은 뭐 본인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JND 스튜디오의 할리퀸과 메라를 이제 소장을 했기 때문에 네, 또 후니버셔 스튜디오에서 또 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